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에서 연세교토세무회계라는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과 미국 세금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관련 절차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외국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분께서 한국의 부동산을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어떤 제한이 있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한국인이 아닌 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많은 법적 제한이 있었는데요. IMF 이후에는 대부분의 제한들이 풀려서 요즘은 국방에 관련된 용지나 자연보호 지역 혹은 문화재 보호 구역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국의 국내인들과 똑같이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필증,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등이 필요한데요. 단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등본이 없거나 인감증명이 없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이것에 대신한 서류나 번호가 필요한데요. 주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 국내 거소를 신고하고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받거나 국내 거소 증명원을 발급 받으셔서 주민등록 등본을 대신한 서류를 가름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원이나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으셔서 주민등록 등본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국하기 전 종전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서 예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제도가 없 없었 없 없으시 없던 시절에 해외에 출국하시거나 해외에서 태어나셔서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도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즉 서울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셔서 이를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계셔서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 내역이나 대리인의 인적사항, 즉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시고 대리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즉 대리인한테 위임할 대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위임장의 양식을 작성하여서 대리인을 통해서 부동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에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관련 절차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